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수승의 마녀 건담 캘리번을 구매해서 가족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. 전체적인 화이트 컬러가 좀 눈에 띄는 기체고요. 더불어 계열 같이 약간 좀 각진 포인트가 있어서 좀 실전기 같은 느낌도 많이 나고 해서 괜찮네요. 저는 쿠폰 15%에다가 그 적립금 4,000원까지 해서 16,000원 정도에 구매를 싸게 해봤습니다. 예전에 저 고토부키아 대회에 출전하려고 만들어 놓은 요 앨리스 기어 요 파트인데, 장착해 보니까 한 번에 장착이 돼요.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한번 화려하게 만들어 보려고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. 건담 에어리얼이나 개수용은 좀안 맞는 것 같네요. 다리 부분이 있어서 떼고 붙여 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, 요거는 나중에 디자인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. 약간 잘라낸 다음에 이식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장착은 뒤에 이렇게, 지금 이게 빗자루가 굉장히 뒤로 가 있는 형태라서 약간 간섭이 좀 심하긴 한데,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. 약간 빗자루를 잠시 떼주고, 이렇게 보시면은 요 뒷부분에, 여기 원래 방패 부분이죠. 방패 부분인데, 후방 스커트 쪽에 달아서 연결 부분에 연결을 해줬더니 아주 짱짱하게 잘 맞습니다. 딱요 킷에 맞는 딱 사이즈에 딱 맞네요. 개설 필요 없이. 이런 식으로 약간 덴드로나 미티어 느낌으로 작업을 해줄 것 같습니다. 전에 고토부키아 대회에 나가려고 만들었던 그 킷은 약간 좀 이미지가 멋있긴 한데, 캘리본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캘리본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덴드로비움 같은 형태이긴 하죠. 한번 떼보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약간 더블로 느낌이 많이 나고, 컬러 밸런스도 굉장히 좋네요. 차분하게. 약간 좀 각진 부분이 확실히 좀 많아진 것 같아요. 에어리얼에 비해서는. 전체 각진 느낌 많고, 허벅지도 둥근 느낌에서 각진 느낌으로. 이렇게. 이 부분이 약간 잘 빠지긴 하더라고요, 지금. 자, 요 부분에 장착을 시켜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. 마녀의 빗자루라고 하는 이 부장도 고정, 백팩에 아예 그냥 결합이 딱 되게 돼 있어서 고정률이 굉장히 좋네요. 이렇게 손에 끼우고, 약간 장거리포 느낌으로 약간 되어 있습니다. 뒷부분도 말 그대로 가동이 좀 되고요. 다리 부분, 종아리 부분이 좀 마녀 기체나 더블어 계열이 약하게 남아서 그 부분 약간 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윗부분은 약간 좀 보강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어깨 부분에 클리어 파트는 아직 장착 전이고요. 이 부분도 아직 이런 컬러 파트 들어간 부분은 아직 장착하기 전입니다. 눈이 에어리얼보다는 약간 작아진 느낌이에요. 그래서 좀더 날카로운 느낌이 좀 돋보이는 기체고요. 이렇게 장착하는 형태로 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